사라운드는 우리 가수분들의 지정곡이니까 네. 지정곡은 우리 그 네. 고영산 형님하고 이제 그 김윤현 선생님께서 네. 지금 쑥득쑥득 회의를 해서 네. 정했을 겁니다. 네. 자, 오늘의 지정곡 올려주세요. 예. 궁금하네요. 예, 궁금해요. 예. 네. 국장님 뭐 하십니까? 안 정했나봐. 어, 저기, 어느? 쑥득쑥득 했어요. 쑥득쑥득. 아, 재밌다! 쑥득쑥득. 오! 아, 조항조의 그냥. 조항조의 그냥. 장윤정의 사랑아. 자, 그냥과. 아, 나 그냥 하고 싶은데. 사랑아. 자. 어떻게, 동부씨? 어떻게? 저도 그냥을 한번 커버 좀 해보고 싶어요. 사랑아, 이 노래가 좀. 쌈 나가겠어. 아니, 그냥. 왜냐면 이게 지정곡이기 때문에 둘이 싸울 수 있죠. 왜냐면, 네, 그렇죠. 여기서 이제 승부가 결정이 되니까. 네. 예. 커버 안 하셨나요? 예? 네. 자, 그러면. 저도 커버 안 했는데. 네, 그러니까. 네네. 자, 이게 지금. 할까요? 예. 네. 두 분 다 이제 그냥이라는 노래를 네. 하겠다고. 서로 하려고. 서로 하려고. 이겨보려고. 아니, 근데 네. 그냥 제가 사랑할게요. 아유. 진짜. 아, 네. 그러면 양보하겠습니다. 박미라님께서 예 네. 사랑아 사랑아로 네. 돌아서시고 네. 우리 그 임동부님께서 네. 그냥 네. 이 노래 예. 네. 윤영탁님께서 본전 빼고 오시네. 계속해. 축처 축처 예. 이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. 안 돼요 안 돼 난 두고 떠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못해 난 절대 보낼 순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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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때면 가 모든 걸 잊고 떠나봐 그땐 뒤돌아서 후회를 할 거야 희미한 기억 속에 너의 이름 불러도 다신 볼 수 없던 사랑한 사람
엄마야. 야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83점대 82. 예. 아니, 83 나왔는데도. 80, 야, 아니.